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추하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추해진다는 것은 돈이 많고 적음과 관계없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음과도 상관없습니다. 더구나 가방끈이 길고 짧은과도 관련이 없죠. 말 몇 마디만 해보면 압니다. 나이 들수록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점점 약해지기 마련이지만 오늘 말씀드릴 이 치명적인 한 가지를 하게 되면 몸과 마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명적이라 말씀드리는 것이죠. 과연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십니까?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한 가지는 바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습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정적인 생각을 늘 하는 사람조차도 자신이 부정적인 사람인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 습관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아주 나쁜 사람들만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계심을 늦추면 마음을 풀어놓으면 빠져들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좀 완고하거나 고집세다, 믿음에 투철하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드러내는 양상은 무척 다양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모습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마음 습관 첫 번째, 모든 것을 흑백으로 생각한다. 도 아니면 모, 내 편 아니면 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대표적인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이분법적 사고를 즐기하는 분들은 자신을 싫고 좋음이 분명하게 딱 부러지는 성격이라 뭐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생각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들은 전혀 들으려 하지도 않죠. 이분법적 사고를 말하자면 제일 먼저 정치적 편향에 대해서 떠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많은 예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남자가 군대 안 갔다 오면 사람이 덜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완벽하지 않은 것은 안 하니만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정신과 의사들이 꼽는 이분법적 사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화부터 확 하니 나서 돌아서 버리십니까? 그렇다면 이분법적 사고에 빠져있는 부정적인 마음 습관을 갖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마음 습관 두 번째, 긍정적인 것들은 모두 걸러낸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여과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드립커피처럼 마음속에 여과지를 올려놓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하나 걸러내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떤 여과지를 사용하느냐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나쁜 요소들을 걸러내는 여과지가 마음속에 있지만 부정적인 사람들은 좋은 것들만 싹 걸러내는 여과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좋은 여지들을 걸러버리고 나쁜 일들만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서 걱정과 불안, 근심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좋은 곳에 여행 가도 눈살 찌푸릴 일들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괜히 왔다, 돈만 벌었다는 생각이 들고 여행 잘 갔다 오셨냐는 질문에 아, 야야야, 볼 거 하나도 없더라. 거리 지저분하지, 사람 많지, 모든 건 비싸기만 하지. 아이고, 난 다음에 안 가, 다음에 안 가.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만 줄줄이 사탕으로 풀어놓습니다. 물어본 사람이 참 무한하죠.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마음 습관. 세 번째, 낙인 찍고 틀에 가둔다. 한두 가지 모습만 보고 딱지를 붙이고 상대를 자신이 만든 틀 안에 딱 가둬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 찍힌 사람은 뭐든지 믿게 보고 한 번 내 편이다, 우리 편이다 하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곱게 봐주고 천하에 몹쓸 짓을 해도 감싸고 돕니다. 이렇게 낙인 찍고 틀에 가둬두면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의 눈을 가리고 귀를 닫아서 실체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편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내 편이다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리 되는 겁니다.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마음 습관 네 번째, 모든 게 내 탓이다.
워낙 남탓만 잘하는 세상이라서 내 탓이요 운동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자신 탓으로 돌리고 자책에 빠져드는 사람도 부정적인 마음 습관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기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해야죠. 그게 바른 태도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일들마저도 자신 탓으로 돌리고 과도한 자책감으로 자신을 짓뭉개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특히 어렸을 적부터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것도 내 잘못이고 형제 자매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것도 내 잘못이고 배우자에게 폭언 폭행을 당하는 것도 내 잘못이고 자식에게 멸시당하는 것도 내 잘못이라고 여깁니다. 애정결핍과 따돌림, 가스라이팅 등으로 자존감이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 습관입니다.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습관, 마지막 다섯 번째, 넘겨짚는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또는 과도한 걱정이나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여 아무런 근거도 없이 넘겨짚어 결론을 쉽게 내버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니 쟤는 분명 부모 없이 자랐다거나 공부를 못했을 거라거나 혹은 자신의 카톡에 즉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화를 내는 행동이 흔한 예가 되겠습니다. 넘겨짚기를 당했을 때 미치고 팔짝 뛸 일이 뭐냐면 얼토당토않게 넘겨짚은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피해자가 밝혀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듭니다. 근거 없이 넘겨짚은 것을 아니라고 어떻게 근거를 갖다 대겠습니까? 넘겨짚은 사람이야 주장할 때는 아주 강하게 하지만 자신이 틀렸다는 것이 밝혀질 때는 뭐 아니면 된 거고 이러면서 아주 굉장히 자신이 쿨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아유, 밉죠 이러면. 나이 들수록 마음을 긍정적으로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 마음 공부가 필요한 것이죠. 마음이라는 것도 그냥 방치해 놓으면 녹슬고 쪼그라들어서 결국 부정적인 습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마음 습관이 말과 행동으로, 얼굴 표정으로 모두 추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항상 부정적인 마음 습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